미나상, 고니치와. 드디어 스텝 3, 파이널 강좌입니다. 지금 이 강좌까지 오기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이제 갖춘 실력을 유형, 트레이닝 해야겠죠. 시험은 아무래도 유형입니다. 자, 이 유형에 익숙해지면 실은 살짝 헷갈리더라도 문항을 잘 풀어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스텝 3에서는, 많은 문항을 풀어본다. 라기보다는 정확한 유형을 파악하고, 아, 이런 유형이 있으니까 이제 기출 해설 강의 보면서 내가 자주 틀렸던 부분을 발췌해서 그 유형에 자신을 맞춰가는 그런 마인드로 이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스텝 1에서 스텝 2에서 기본, 개념을 공부했었습니다. 아, 실력 많이 쌓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유형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따라서 100% 문제풀이와 해설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은 뭐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여러 가지 어휘, 그리고 문법 등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전 유형에서는 이제 모의고사처럼 3회에 걸친 모의고사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전에 모의고사를 보면 내가 자주 틀리게 되는 문항들이 있어요. 가령 전 1번부터 5번이 늘 항상 틀리더라고요. 혹은 저는 27번부터 30번 문항이 왠지 지쳐서 그런지 문법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 늘 항상 이쪽 파트에 약해요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유형을 나누어서 본격적으로 취약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자가 바로 스텝 3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법을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 그것을 잘 파악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설 강의를 통해서 기출을 꼭더 많이 풀어보셔야 해요. 자, 실은 이 실전 유형을 하면서 조금 더 내가 모자란 개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약점 노트 시리즈 강의도 만들긴 했는데요. 실은 절대평가로 오면서 더 깊이 있는 심화 문법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좀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OX 약점 노트 강의가 있으니 참고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텝 3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 강좌에서는 제가 어떤 것들을 설명드리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총 7개의 강의인데요. 4개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말 수능 보는 것처럼 모의고사 3회 실시를 할 겁니다. 이 5, 6, 7 강의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내가 봤던 모의고사 혹은 기출을 풀면서 내가 늘 항상 여기서 잘 틀리던 데가 해결이 됐는지 스스로 판단해 볼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1강부터 4강까지 보도록 할까요? 자, 1강, 4강까지는 실은 일본어라는 시험지를 펼치면 그 시험지 안에서도 문항의 유형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문자어휘. 보통 1번부터 5번까지인데요. 단어의 스펠링 혹은 박자의 혹은 어떤 구체적인 발음, 혹은 하나의 단어당 여러 개의 의미를 모두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패턴의 시험 문제가 나게 하죠. 가타카나도 나오고요. 한자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에서는 인사 표현 혹은 상황별 소통으로서 뭔가 반사적으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감사해요. 천만에요. 이렇게 반사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단순 암기의 문항들이 자주 나오게 되죠. 자, 세 번째 파트는 보통 십몇 번, 한 12번부터 26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 문화 독해인데요. 일본의 전통 문화 상식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자, 요즘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한두 문항으로 좀 줄었고, 그 외엔 일반적인 정보읽기라든가 사회의식, 혹은 누구의 일기글 같은 것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지문이 길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외운 단어, 즉 내가 아는 단어의 밑줄을 그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정도의 난이도로 완화됐으니까 절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 조금 어려운 것은 바로 문법 문형인데 보통 27번부터 30번입니다.
27번부터 30번까지가 보통 거기서 점수를 더 얻느냐 아니면 좀 실점을 하게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새 품사의 문법 접속, 좀 어려운 게 바로 조사 같은 것들, 그 외에 추측 표현, 뭐 경어 표현, 뭐 등등 여러 가지 문형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게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풀게 될 하나의 시험지의 내용입니다. 자, 질문 게시판을 보면요. 선생님, 저는 보통 27번에서 30번 문항에서 너무 자주 틀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선적으로 4강 먼저 들어보세요. 들으시면서 시간 날때 1강 혹은 2강 다시 들으면서 3강 이런 형태로 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저는 아직 시간이 좀 촉박하고 시험 남은 기간 동안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실은 단순 암기로 확실히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의사소통부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의사소통부터 듣던 혹은 문법 문형부터 듣던 기본적으로는 기본 어휘가 확보되어 있어야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취약 부분, 그동안 모의고사를 보고 문제집을 풀다 보니 이런 쪽에 약해요. 저는 어떤 쪽에 약할까요? 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분이라면 요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우선적으로 뭐부터 발췌해서 볼까를 판단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순서가 뒤바뀌어도 이네 개의 강좌가 다 끝난 다음엔 그것이 정말로 해결됐는지 실전 모의고사에서 스스로 파악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스텝3는 이렇게 총 7개의 강좌로 준비되어 있고요. 제일 첫 번째 강좌 문자 어휘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문제 풀이 그리고 유형의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7개의 강의 동안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